너무 크지 않은 냄비에다가 자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생강하고 네. 아까 마늘하고 제가 페이스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카놀라유로. 네. 향이 딱 그 향이네. 인스턴트를 써도 그 향이 나와. 아. 두 가지를 카레를 섞어 놓으니까 이거는 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볶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네, 해서? 볶다가 이제 크림 넣고 네. 물 약간 넣고 끓이면 돼요. 아. 콘소메 자체가 차게도 먹고 뜨겁게도 먹는 음식이에요. 살짝 흰자를 올려서 잘라놓은 채소들을 그냥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 저도 이제 여기다가 타임도 넣어주시고 타임도 넣어주고 네. 자 저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여기다 이제 생크림을 붓고 카레에다가 코코넛 밀크가 있으면 코코넛 밀크를 넣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약간 이제 인도식이 아니라 아. 동남아식 같이 맛있겠는데 되게. 자 여기다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딱 이래야 돼. 딱 좋아요. 딱 좋아 딱 좋아 숨이 죽을 거야. 사랑의 셰프님이 이제 넘치는 요리를 좋아하세요.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입니다. 넘치겠는데? 넘치네, 진짜 다. 이제 제가 알몬드하고 네. 캐슈넛 두 종류를 다 넣을 거예요. 한 다음에 같이 이제 푹 삶는 거예요? 네, 푹 삶으면서 나중에 버터. 버터를 아. 조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생선을요, 살짝 이 구울 건데 여기에 이제 옷을 입힐 거예요, 살짝. 아, 크로스를 입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추 이렇게 깔고요. 아... 이 올리브오일을요, 이렇게 좀 뿌려줘서 커리가루 이렇게 좀 발라주시고요. 아, 이거는 커리가루가 뭐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매콤한 맛. 아, 매콤한 맛이네. 매콤한 맛. 그다음에 후추도 사실은 크게 가네? 네, 더 크게 뿌려주시고요. 생선 네. 껍질 드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되게 셰프님 치고 못 드시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거에 먹을 수 있어. 나 껍질 좋아해요. 그래요? 껍질만 따로 그러면 볶아드릴까요? 껍질, 왜 그래? 껍질만 벗겨서요. 네이머 셰프님이 안 좋아하신다니까. 아 위에 튀겨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올려줘요 그럼. 튀긴 거 먹어? 나 튀긴 건 먹어. 저랑 쌤이랑 둘이 편하게 요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항상 도전자처럼 음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고 생선을 손질 한 거를 그렇게 아예 묻히는구나. 네, 묻혀서 한, 네. 한 10분 정도 있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아 색깔이 더 먹을 때까지? 네, 네. 그 색깔 다른 카레 가루라면 되게 이쁘겠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빨간색하고 빨간색 초록색 막. 네. 자 그러면 저는 아까 파이도 만들어 놓은 거 카레 가루가 섞여 있어서 어떻게 색깔이 약간 노랗게 나요 이렇게. 저는 이거 아까 네. 흰자하고 섞은 거를 지금 넣을 거예요. 아 이제 이게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네. 네. 이게 근데 절대 끓을 때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끓을 때 넣으면 확 익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거는 또 같이 저어줘야 돼 계속. 천천히? 네.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노하우죠? 네. 안 그러면 다 풀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주 약한 불에 네. 좀 돌려놓으면 멈추면 다시 또 돌리면 되거든요. 화이트 와인 조금 넣어줘야 돼요. 아 지금? 아니 원래 먼저 넣어야 되는데 아직 안 익었으니까. 반죽을 밀 때는 약간 얇은데 길게. 그래야지 나중에 반달 모양이 나와서 아까 만들어 놓은 만두소를 만두가 아니라 패티를 집어넣으시고 자 해서 오븐에 넣어서 구우면은 색깔만 나면 끝이네요. 그럼 그거는. 네, 이거 다 익혀져 있는 상태니까 네. 한 30분? 5분이 좋으면 20분 정도? 여기다가 달걀 노른자를 살짝 발라서 30분 좀 안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얇게 밀어서. 저는 이제 콘소메 보면 가운데 이 구멍을 일부러 뚫은 거예요. 이 안으로 올라오는 애들을 이제 불순물을 네. 건져내게 다 씌워놓고 화산처럼 계속 밀려 나오는 애들 걷어낸다는 거잖아요. 네, 저 위로. 저도 이제 버터를 너무 많지 않게 네. 그래서 버터치킨이에요. 아 그래서 버터치킨이구나. 절일 때도 버터가 들어가요. 아 절일 때 처음에 그래서 그냥 소금하고 후추 간만 살짝만 하면 돼요 여기는요. 마늘 볶고 여기다가 이만큼 준비해 드릴게요. 또 다른 거 뭐 다듬을 거 같은 거 없어요? 이제 그러면 셰프님 생선만 구워주시면 돼요. 팬에다가 한 배를 태우는 느낌? 근데 우리가 악평을 받아도 빠져나갈 구멍 있잖아요. 이거 튀기듯이 굽지 구우면 안 되죠? 네.
밀가루 안 묻히고? 네, 그냥 구우시면 돼요. 밀가루 사용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겉이 고소향도 많이 나고 또 커리가루를 많이 내려고 향을요, 커리 향을요. 제가 내 방식대로 구워요. 나 너무 뜨거운데 아, 예, 생선 안 올리거든요. 네. 자, 여기 이제 쪽파 넣고요. 저는 네. 방어토마토 넣은 거예요. 아, 그냥? 네. 그러면 생선 저도 뒤집어 엎을게요. 네. 어, 진짜 커리 색깔이 나오면서 구워놓으니까 노래.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구워주시기만 하면, 익히시기만 하면 돼요, 익히시기만. 생선이 좋다. 그러면 저도 이제 콘소메를 버릴 거예요. 여기다 그냥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야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빵천 말고 뭐라고 그러지? 아, 거즈. 거즈. 거즈 있으면 더 곱게 받을 수 있는데. 아, 향은 네. 약간 커리향 같은 게 올라오는데 색은 네. 그렇게 노랗거나 그렇진 않다. 네. 이거 꾹꾹 누르면 안 되세요. 네, 누르면 안 되고요. 요 자연적으로 빠질 수 있게 놔두는 게 좋고요. 그동안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나 근데 내 패티 탄다. 미안해요. 저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저 죄송한데 고수 좀 주실래요? 제가 또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많이 빌려드릴게요. 아 진짜 내가 고수하고 타임 좀 빌려쓰고 오늘 요리 다 했다. 고수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보 요리사들이 네. 하실 수가 있으려나? 한 시간에? 처음 할 때는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네 천천히 하는 게 떠서 이게 아까 제가 채소를 두 번이나 넣었잖아요. 네. 농축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축. 진한 향을 내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진한 향을 넣어가지고 더 진하게 먹을 수 있게 넣어가지고 여기다 올려주고 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고수향 좋다. 자 빨리 못해요? 다 했어요 저도요. 왜 인도 사람들 보면 여기 하나 찍어 놓잖아요. 어 포인트? 일단 음식은 네. 양이죠.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정성이죠. 뭘 정성이야? 그런 요리가 어딨어? 아, 정성. 아, 정성? 저는 뭐 발로 만들었나요, 그럼?